어때? 안창은 등심과 꽃갈비의 장점을 다 합쳐놨어. 이게 육향이 진하지. 육향이 진하고 지방도 느껴지면서 담백하기도 한 안창이 명탁한 놈이네. 다 모아놨네. 맛있지? 뭔가 이거. 안창, 장점을 뭐야? 다 모아놨어. 안창? 안창 맛있다. 안창이 와, 쫄깃쫄깃하고. 더블버거로 먹어, 더블버거. 하나면 심심할 뻔했어. 두 개가. 누를 때 기름지게 누를 때 딱 묵은지 하나 딱 입안에 싹 해서 깔끔하게. 파김치가 진짜 좋아. 사치 좀 한번 깔롱 좀 한번 부려보겠습니다. 무게 진짜 좋네. 파? 와, 오늘이 진짜 너무 좋다. 오늘 오늘 저거 떡볶이 먹으면서 와 이렇게 맛있는 떡볶이가 있구나. 떡볶이 너무 맛있다. 근데 이런 거 어떻게 있을 줄 몰랐어. 아니 솔직히 얘기하려고 그랬어. 고기 먹으려고. 안산까지는 오바잖아. 저는 솔직히 투뿔뿔, 원뿔뿔 뭐 솔직히 호주산이랑 한국산을 구분을 잘 못해요. 수입은 배 타고 오는 거고 한우는 여기 있는 거고. 그걸 모른다는 얘기 아니야? 아, 그 단어는 제가 알고 있어요. 아, 그래? 저 무역회사에서 일해가지고. 얘기하는 게 많이 떠올랐어. 이게 고기가 이제 없어서. 다 먹었네, 10인분. 10인분은 금방이야.